2차전지 산업만큼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산업이 없어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애들이 전고체 배터리도 가장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팔지 마라. 들고 가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자, 근데 지난번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 일단 중국의 그 배터리 관련된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약진이 예. 아주 두드러져요. 일단 예.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우리가 좀 줄었다 이런 예.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예, 예, 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걸 제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게 우리 전부 그 값싼 어떤 예.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예, 예. 의해서 우리가 다 잡아먹혔었잖아요. 예, 예, 어려웠잖아요. 예, 예, 산업이. 예, 예, 예. 또 중국에게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싸지 않습니다. 그 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양극재 쪽 말씀드릴 때 이제 이게 구조를 설명 다 드렸잖아요. NCM 622은 LFP보다 싸지만 이게 니켈 함량을 하나씩 올릴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NCM 9 단계가 되면 오히려 가격이 싸진다는 거를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다 설명드렸잖아요. 친절한 것 같지 않고 예,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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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자세하게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배터리 회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제 그 배터리 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에너지당 원가가 중요한데 그 에너지당 원가는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서 니켈 함량을 올리게 되면은 그 저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갖고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떨어지는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 그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저 K 배터리 레볼루션 책을 사서 보시면 자세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산 배터리보다 싸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쌀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 뭐죠 막연하게 예. 아 그냥 중국에서 만들면 싸니까 예. 하나는 인건비 여러 가지 예. 생산 단가 또 하나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 예,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연하게 그냥 쌀 거라고 공산품은 예, 예.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2차 전지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터리는 원재료 베이스가 되게 많이 차지해요.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거의 한 뭐 70% 80%까지 70%는 차지하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중국이 사오는 리튬이랑 한국이 사오는 리튬이랑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국제 시세로 다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보고 산업에 예, 예. 그래서 아예 광산들을 예.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예. 의견도 있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맞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이유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광산 원자재 이런 거는 다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누구는 싸게 주고 누구는 내가 비싸게 주고. 예예예. 예,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가 백나 싸게 만들어봐야 어차피 중국 내에서밖에 못 팔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 유럽의 IRA, 예, IRA CRMA 그 통과된 CRMA 예, 예.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미안한데 지금 이제 타이거 차이나 2차전지 ETF가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2,000 원, 뭐 13,000 원 그 정도거든요.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갖고 한국 2차전지 산업으로 이제 종목을 교체하세요라고 얘기해야 사실은 좀 책임 있는 자세인데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형태에. 하지만 또 예. 반대로 보면 예, 예.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보면은 50% 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세계 시장의 반도체 수요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인구라든가 이런 가지 감안을 해서 그네들만의 시장 자체만으로도 예. 그 정도의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중국 시장의 규모는 이제 예, 한, 그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시장 규모는 한 2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한 75%가 되니까 75%를 이제 독식하는 이제 K 배터리를 사야지
25%를 이제 여러 업체들이 나눠가지는 중국 배터리를 사시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나는 여의도에 있으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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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계속해서 CATL이 전체 세계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큰 앞으로의 그 경쟁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일각의 의견. 예.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시겠다. 중국 사람들인가 얘기죠. 보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중국 사람들인가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애국심의 발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유 지금 다 왁구가 다 짜져 있잖아요. 큰 틀이 다 짜져 있는데 왜 자꾸 딴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얘기했던 서재영 대표님 말씀처럼 예.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중국을 누를 수밖에 없고 예. 경쟁이 되는 그 신사업 분야들은 다 눌러올 수밖에 예, 없고 예. 반대로 그 필요한 수요를 다 한국을 통해서 대체를 할 것이다. 예, 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계속해서 예. 좀 좋을 것으로 보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것의 성공을 앞으로도 계속 좌우할 그 어떤 핵심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다 뭐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여 갖고 지금은 사실은 뭐 새로운 분야가 없다. 예, 예.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 산업을 사실 업종을 많이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산업만큼 이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운 산업이 없어요. 3년 전 거를 다 이제 발주를 받아 갖고 그것도 심지어는 다 바인딩 계약으로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사가는 형태로 해 갖고 다 진행이 되니까 그 나와 있는 거를만 보면은 3년 뒤에 이제 이 업계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고 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자꾸 그걸 안 보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얘기로는 예. 이게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예. 이게 뭔가 또 새로운 소재 혹은 더 효율적인 예. 어떤 그 기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건 또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경험 사업이라서 축적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전고체 같은 거. 그러게 지금 저도 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전고체가 나오면 이건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니냐라는 예, 예. 의견이 사실은 지배적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전고체가 나와도 게임 체인저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전고체 자체가 너무 비싸서 일정 부분밖에 사용 뭐. 2030년 기준에서 SNE 리서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96%는 여전히 이제 기존 그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애들이 전고체 배터리도 가장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지금 건설 중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이 그 저기 전고체 전해액 전해질 이제 요런 관련된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어차피 그 회사가 그 회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 뭐 에코프로 BM이 됐던 이런 회사들에서 결국은 혁신이 나와도 나오지. 예예 예, 예. 딴 데서 생뚱맞게 나올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아날로그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뭐 특정 이제 소프트웨어 같으면 누가 이제 이 뭐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한 명의 천재가 있어 갖고 그 천재가 기가 막힌 코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다 때려잡고 1등을 올라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 기술은 진짜 한 땀 피땀 노력이 쌓여 갖고 기술이 축적되는 그런 거라 갖고 한번 선두에 있는 업체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극심한 부분이 양극재하고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선두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선두가 될 가능성이 99.9%고 그러니까 지금 선두를 그냥 사서 갖고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뭔가 2차 전지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그렇게 보는 데에는 그 많이 올랐다라는 예, 그다음에 예.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좀 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각의 불안감이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예, 생각도 예, 들거든요. 예, 많이 올랐다는 거 플러스해서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게 주어진 거죠. 안 갖고 있다. 예. 안 사고 싶다. 이런 거. 2차 전지가 좀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같이 감안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이렇게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또 예. 많은 또 질문을 받으실 예. 것으로 봐요. 예.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그다음에 CATL, BYD죠. 아, 그거에 대한 어떤 예. 부분?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내재화 했다라는 얘기 또 얼핏 나오지 않았나요? 예, 예. 그건 오보고요. 아, 오보예요? 예, 예,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CATL이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국 비해서 좀 우수하다 내지는 뭐 대등하다 이런 게 택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BYD가 테슬라의 딜을 이어갖고 이제 글로벌 넘버 2의 이제 전기차 회사가 될 거다. 이런 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오시면은 8개 회사 우리가 예. 투자할 만한 주목해야 되는 회사들을 8개를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한번 다시 한번만 좀 짚어주시고 예. 그거 외에 다른 기업은 없을까? 예전에 또 신규 상장 예정 중인 기업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그거 혹은 또 그 외의 기업은 없을까? 일단은 이제 그 8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이제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CNT 쪽에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쪽에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그렇게 8종목이고요. 네. 요 8종목은 느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2010년대 시장을 주도했었던 미국의 판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자꾸 신규 종목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이거를 사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고 팔았거든요. 팔았으니까 딴 종목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팔지 말고 그래, 적어도 3, 4년 예예예 예. 갖고 가시면 10배는 한다니까 자꾸 못 믿고 그러십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데 비해 갖고 더블이 지금 나 있어 갖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시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팔지 마라. 팔지 들고 말자. 가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위대한 기업은 아주 드물어요. 위대한 주식은.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봤을 때 위대한 기업이고 위대한 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함부로 하차하시면 다시 승차를 못 하십니다.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 있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뭐 단기간에 12만 원 하던 게 거의 뭐 19만 원까지 간 거니까 이게 현기증 나거든요. 차트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이제 잠깐 내렸다가 이제 저점에 다시 사야지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쉽게 내렸다가 저점이 안 올 수도 있고요. 저점이 맞는데 아 조금만 더 밀리면 사야지 하다가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10배 가는 주식을 놓치거든요. 작년에 저희 금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5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4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3달, 4달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뭐 7천 원, 8천 원에서도 중간에 한번 하차했다가 다시 재승차를 하다가 못해갖고 이제 놓친 분들이 많고 뭐 12,000원, 15,000원 때도 그랬고 2만 원 때도 그랬고 3만 원 때도 그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주식을 내가 잘 발굴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30%, 40% 등락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 10배 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좀 버티고 견디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피하려고 중간에 내렸다가 잘못 내리면 타지를 못한다니까.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정도 보면은 한 9천원, 만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예. 거의 20배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미 예. 10배거는 달성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10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우리 2년 전, 3년,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뭐 100배니까 예, 예. 그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봤으니까요. 뭘 봤어요? 그렇게 오른 주식들을 아, 제가 많이 그래. 봤으니까요. 예, 100배, 1000배 오른 주식을 많이 봤으니까요. 삼성전자가 1982년 대비해갖고 이번에 이제 9만 전자 찍었을 때 네. 1,000배가 올랐습니다. 네. 예. 1,000배가 오른 주식을 제가 직접 본 거니까. 네, 그래서 에코프로 예. 그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생각. 하나만 예, 그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제가 정확히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 한 2배 먹고 팔았어요. 2배 남기고 그래서 이제 기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6개월 만에 2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역시 나는 주식 천재다.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리눔 공급이 총 몇 배가 올랐냐면은 46배가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올랐네요. 예, 예, 예. 원래 그런 게 주식입니다. 오르는 애들은 기본 100배, 1000배가 오르는 거지, 10배는 그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아주 이제 작은 문턱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의 심리가 예. 이 약하고 연약하고 좀 모순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새로운 주식을 자꾸 찾는 거야. 왜? 예.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여기에서 10배 오른 게 또 10배 오르는 것보다 아직 안 오른 주식이 10배 오르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는 예, 예.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신규 수혜주 아니면 신규 관련된 성장주를 찾는 건데 예. 우리 박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주식은 현재 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워렌 버핏 말씀이 이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이제 적정한 가격에 이제 사라는 건데, 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애플이 그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버핏 헤드웨이가 애플을 살 때가 그때가 뭐죠? 40배가 오른 상태에서 산 거예요. 40배가 오른 상태에서 애플을 사 갖고 그 이후에 6배가 더 오른 겁니다. 워렌 버핏이 사고 난 다음. 그런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10배 올랐던 주식이 10배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얘가 10배 오를 동안에 바닥을 빡빡 기었던 애들은 계속 바닥을 길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100배나 1000배가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100배나 1000배 오른 주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100배나 1000배 오른 주식이 대표적으로 테슬라고요.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고 구글이고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고 카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주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들은 뭐 실전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2차 전지를 계속 좋게는 보세요. 그런데 예. 그 우리 소위 주식시장의 그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가 예. 있잖아요. 예. 작년에 좋았던 주식이 올해도 좋겠느냐 하는 논리.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쪽에서 예. 새로 예. 신선해 보이는 주식을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거기에는 이제 전혀 동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면 2021년에 주가가 좋았고요. 2022년은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23년이 됐으니까 이제 좋을 때가 다시 왔네요.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배터리 아저씨 일편단심 예. 네, 그 8개 종목 중심으로 네, 좋게 보신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곳들이 계속해서 장악해 나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로 예.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자료 준비한 게 있어갖고 네. 아까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수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들이 많으신데, 데이터를 자꾸 보면 돼요. 이제 그거를 그 소설만 쓰고 이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소설은 처음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 생각이 계속 맞는지를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린 거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될 거고, 그러면 배터리가 안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매달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출고 대기 기간인 자료가 있는데, 저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려면 일단 대기 수요 있던 게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안 팔릴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아이오닉5는 여전히 대기기간이 12개월 이상 예상이 되고요. 쭉 보시면 EV6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셀토스 같은 가솔린 디젤 같은 경우는 이 대기기간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는 그 와중에서도 잘 받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는 뭐 네이버링 한 번만 하면 쉽게 쉽게 나오는 자료니까 3월 달에 2월 달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네. 4월 달에 3월 달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이제 계속 팔로우해 가시면 되죠. 네. 하여튼 우리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 시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말고 예, 예. 내 스스로 한번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애널리스트 역할이고요.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공격력 만빵. 우리 배터리 아저씨의 공격력은 만빵. 자, 그 에코프로가 사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 사실 그 폐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잖아요. 이게 예. 뭐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심 광산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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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폐배터리 시장 이것도 그냥 자꾸 테마처럼 또 주목받을 때는 또 쭉 올라가다 또 시들해지면 또 내려가고 예, 예.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이제 뭐 펀드멘털이나 이제 기업 내용, 지금 시장 상황,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테마주 매매는 각자 알아서 자신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폐배터리 시장도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이 양 두 회사가 이제 그 가장 선두에 설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죠. 예, 실제로 이제 성일하이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일하이텍이 유럽 쪽에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거기 그 유럽에서 하는 폐배터리 사업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PL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단독 사업이 아니고. 단독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제 그 폐배터리 공장의 이제 그 지분은 포스코홀딩스 산하의 그 PLSC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성일하이텍은 이제 기술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체가.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그 8개 기업 예. 이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국내 기업 말고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가 있을까라는 질문 예, 하시는 예, 분도 있거든요. 예, 이제 예. 해외 투자를 하시고 아, 예, 늘어나서. 예, 예, 예. 제가 GM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제네럴 모터스. GM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 제네럴 모터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서 앞으로 옛날에 네. 그 저기 포드 자동차, 이제 포드 모델 T가 이제 그 자동차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갖고 한때 이제 가장 많이 팔렸을 때는 100대 중에서 60대 이상이 포드 모델 T 단일 차종이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GM에서 이제 여러 차종들을 내놓는 전략을 펼치면서 GM이 이제 포드를 이제 넘어서서 전 세계 그 넘버원 자동차 회사가 됐다. 그거를 한 80년, 90년 이제 유지를 했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GM 관계가 다시 또 그런 비슷한 과거의 포드하고 이제 GM 비슷한 이제 그런 관계로 저는 진행되는 것 같아갖고요. 요거 이제 타 방송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관련 내용은 제가 김작가 TV에 2월 1일 날 방송 테슬라 주식 살까 팔까 고민될 때 꼭 봐야 할 형상에서 요때 이제 요 내용 그 미국에 보면은 요 관련해서 이제 평행 이론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그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쭉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GM을 왜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요 얘기가 그 1920년대 포드가 몰락하고 GM이 부상되는 그 데이터인데, 25년만 해도 포드가 점유율이 55.7이고 GM이 네. 12.7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37년 되면은 GM이 41.8이고 포드가 21.4, 크라이슬러가 25.4로 이게 이제 3등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요런 역사가 왜 발생했냐면은 단일 차종에 너무 이렇게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한 차종만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식상하게 되는 거죠. 다른 다양한 차종의 차를 만들고. GM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해서 만들어준 예. 그런 브랜드가 참 많이 예, 있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GM이 내놓은 그 이제 전략이고, 그 전략이 먹혀갖고 GM이 이제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그 포드 3세가 이제 그 헨리 포드 물러나고, 포드 이제 손자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다시 재편해갖고 지금 이제 GM하고 포드가 그 다음에 계속 원투로 해갖고 계속 이제 100년 앙숙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되게 이제 소수 모델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포드가 옛날에 저 모델 T로 펼쳤던 전략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GM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금 30종 모델은 2025년까지 내놓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30종 모델의 GM하고 소수 모델 테슬라하고가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될 텐데, 저는 GM 쪽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GM을 제가 갖고 있고요. 일단 이제 GM이 승리하게 되면은 좀
배당이 좀 클 수 있는 게 GM은 지금 테슬라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부가 있는 거죠. 그만. 그렇군요. 사실 또 GM 그 뭐죠? 우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예.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GM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컨슈머 리포트 이제 자료고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2020년에 그 이 모델별로 해서 이제 좀 평가를 했었던 때 그때 GM이 1등을 했었고요. 2등이 테슬라였고 23년도에 또 다시 한번 그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1등을 이번에는 누가 했냐면 포드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포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기술력을 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뭐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한 거니까 이제 컨슈머 리포트는 뭐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넣었겠죠. 뭐 그거는 다른데 그 이제 데이터를 좀 그때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1등이 포드고 2등이 GM이었고요. 테슬라는 7등. 아, 그래요? 예. 가장 앞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예, 이해를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컨슈머 리포트는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12등이 꼴찌인데 12등이 현대기아입니다. 아, 우리가 현대기아 주주 혹은 한국인으로서 응원을 한다면 예. 현대차 기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 예, 예. 분발해야 되는지 그, 나오네요. 뭐 요번에 그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현대기아가 최하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차선 유지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아, 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흔들린다는 얘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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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최하점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은 좀 좋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일단 차선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이제 다른 거가 다 필요 없는 이제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니까 거기에서 좀 페널티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컨슈머 리포트에서 최하점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죠. 현대기아차도. 알겠습니다. 아, 요거 문득 예. 또 떠오르는 질문인데 예.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 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자꾸 카카오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열사 쪼개기 상장. 지금 뭐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해도 또 그 외 예. 좋은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다고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예,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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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결국 껍데기만 남는 지주회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 LG 화학이 LG엔솔하고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집중 포화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아 LG 화학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이제 팔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껍데기가 네. 남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 할 무렵에 이제 대략 한 45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위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400 선이니까 뭐 20%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LG화학은 다시 65만 원, 뭐 70만 원 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고 이런 거지 관련돼서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좀 부채적이지 않나. 좀 이제 물적 분할 이슈만 해도 이게 물적 분할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업의 그 구조조정하고 하는 거는 10년, 15년 전부터 많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면서 그게 크게 이슈가 돼갖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면은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가 망할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가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파멸적인 결과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대국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세세하고 좀 걱정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진심 가득. 배터리를 뭐라 하면 공격력 만빵 올라오는 우리 배터리 아저씨. 예, 이제 홍보 담당이니까요. 예. 네. 아, 아니 책 포지션이 제목이, 책 제목이 K 배터리 레볼루션입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 예. 작가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예, 예, 예. 책 가지고 예. 책 내용 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스터디하는 시간.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네네. 너무 좋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즐겁게 그러나 공격력 있게 배터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네, 박순혁 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